204쪽 632월 차례지요. 육삼은 개장부하고 실소자니 수의 유구를 득하나 이거정하니라. 장부는 구사야오 소자는 조야니 양지제상자는 장부야오 거하자는 소자야라. 삼수여초동체이 철근어사구로 개여사야라. 대저 음료 불릉 자리파야 상친 개여수근자니 상개여사구로 하시러 초하야 사초중상하니 특수지의야라. 상수즉선야니 여훈지수명하고 사지종선은 상수야오. 배시중비하고 사명추검은 하수야라. 사역무하니 무수지자야라. 근득삼지수하야 빌려지친선구로 삼지수사의 유구필득야라. 인지수어상이 상여지면 시특수구야오. 우범수구자를 가득야라. 수연이나 고불가피리 왕도하야 이수어상이니 구치에 열이수 도구면 여차는 내수인 사첨출이지위하라. 고로운 이거정하님 사처정즉 수이유부의 필득자 내 정산이 군자지수야라. 장부는 위구사요 소자는 역위추야라. 삼이 근계사이 실어초하야 기상이 여유기로 정상반하니 사양탕님이 기수지하야 유구필득이나 연이나 비정구로 유부정이 이삼이지혐이라. 고로기첨이 여차이 우계이거정야라. 상말기첨부는 지사야라. 기수어상하니 즉시 기치사하이 불종야람. 사하이 중상하고 사피종고야님 어수의 위선의란. 근데 이 숙계는 보시면 전부 음효일 때는 매일 개자를 전부 썼어요.
그건 뭐냐면, 음효, 즉, 그 연약한 여인은 홀로 서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꼭 어디에 기댄다는 그런 의미를 취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육삼효도 그렇고, 즉, 음효는 전부 다 멜개자를 썼어요. 육삼은 개장부하고 칠소자하니. 이게 구사효도 장부고, 초구효도 소자인데, 그러니까 개장부하고 구사효에 매여이고 저 초구효를 버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높은 사람한테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 수에 유구를 득하나 이 따름에 구하는 바 구하는 것을 얻기는 하지만 이 거정하니라. 정자는 고들정자예요. 고든데 거하는 것이 따라가는 거는 누구든지 다 따라가고 따라오게끔 하고 싶은데 바른 것, 굳은 것을 따라가는 게 키포인트예요. 장부는 구사야오, 소자는 초야니, 양지재상자는 장부야오. 양궤로서 윗자리에 있는 것은 대장부가 되는 거고, 장부가 되는 거고, 거하자는 소자야라. 아래에 있는 것이 소자다. 삼수, 여초, 동체나, 그쵸? 이 삼, 육삼유는 아래에 있는 초구효하고 같은 체에 있어요. 삼이 비록 초구효와 같은 동체이긴 하지만, 철근호 사고, 바로 또 가까이 위에 구사효가 있어요. 이웃집이 있단 말이죠. 고로 기여사야라. 그 사유한테 매이는 상황이다. 대저 음유 불륭 자립하야 상친 계여 소군자하니. 이게 이제 그런 이치를 말씀드린 거죠. 대체로 음이면서 유약한 그런 자질을 가졌다면 불륭 자립 스스로 서지 못해서 항상 친 계여 소군 가까이 한다 가까운 사람한테 친히 매여 있는 모습이 된단 말이죠. 상계여 사고로. 그래서 여기 육삼효의 입장에서는 위로 사효한테 메인 꼴이 되사. 하시러 좋아야 아래로 초구효를 잃는 모습이 돼서 사초 종상하니. 초구효를 놓고 그 구사효를 쫓아가는 상황이 됐으니 득수지의야라. 그렇게 되면은 따름의 마땅함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상수즉 선년이 위로 따라가게 되면 좋은 것이니 여혼지 수명하고 사지 종서는 상수야. 이 어두울 혼자에 어두운 것이 밝음을 따라가고 일을 처리할 때 일에 있어서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상수야. 위로 따라가는 거야. 이제 상질의 따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위로 따라가고 아래로 따라간다고 해서 상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배시 종비하고 옳은 것을 배제하면서 옳은 것을 등지고 그릇된 것을 따라가며 밝은 것을 버리고 어두운 것을 따라가는 것은 하수야라. 오늘은 상수, 하수가 뭔지를 좀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상수, 하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때는 되게 샘수자를 많이 쓰잖아요. 하수가 어떻게 뭐 나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상수, 하수에서 위로 따라가고 아래로 따라가는 것. 즉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것과 그른 것을 따라가는 것. 사형부응하니 이 사효도 구사효도 원래 초구하고 응해야 되는데 응이 안 되니 무수지자라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득 삼지수하야 겨우 가까이서 이 삼의 따름을 얻어서 이 육삼효가 따라오는 것을 얻어서 필여지 친선고로 반드시 그 육삼효와 더불어서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기 때문에 삼지수사의 이 삼효가 사효를 따라감에
유구 필등여라. 구함에 반드시 얻음이 있는 상황이 된다. 인지, 수어, 상의, 상, 여지면 사람들이 윗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상여지, 윗사람이 인정을 해주면 내가 윗사람을 추종하고 좋아하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고 허용해준다면 시, 득, 소구야. 이것은 구하는 바를 얻는 모습이 되잖아요. 오, 범, 소구자를 가득여라. 또 무릇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수연이나 그렇지만 고 불가 비리 왕도하야 참으로 비리 이치가 아니고 도를 굽혀서 이 수어상이니 그 윗사람을 따라서는 안 되니 구, 취, 애열, 이, 수, 소구면 참으로 그 애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취해서 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면, 이룬다면 여차는 내 소인 사첨 추리지 야라. 이렇게 하는 것은 소인배들이 그 사특한 것으로 아첨하고 이끝 이익만을 추종하는 그런 처사가 된단 말이지. 그거하고는 구분이 되어지요. 여기 이제 하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고로운 이 거정하니 그래서 그 곧고 바른데 고든 데에 거함이 이롭다라고 했으니 자처 성이면 스스로 바른 데에 처신을 하게 되면 소위 유구이 필득 이른바 구함이 구함에 반드시 얻는 것이 곧 정산 바른 일이니 군자지수야라. 그게 바로 군자가 따라갈 거다. 소인배들처럼 따라가는 것은 그 사람들 구미를 맞추고 거기 사랑의 자하고 기쁠 열자 그걸로 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이제 본의를 보시면 장부는 미 구사요. 여기서 말하는 장부는 구사요를 말하고 소자는 초구효를 말합니다. 삼이 근 계사이 실어 초하야 이 삼효가 가까이 사효에 매여서 사효에 매이고 실어 초 초효한테서는 초효를 잃어서 기상이여 유기로 정 상반하니 그 모습이 유기효와 함께 그 유기효와 함께 정희 상반되니 서로 반대가 되니 사양 당임이 기 수지하야 사양이 책임을 맡아서 자기가 그를 따라가서 유구 필득이나 구함에 반드시 얻음이 있지만 연이나 비정응 정응은 아니잖아요. 정응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유부정이 위삼이니 합니다. 바르지 못한 채 사특하고 아첨하는 혐의가 됨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극히 점이 여차이 그 점괘가 여같고 우개이 거정나라. 곧게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경계사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시죠? 상활 개 장부는 지사하야라. 장부한테 메어놓는다는 것은 지사하 뜻으로 아랫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사자는 버릴 사자로 해석을 합니다. 기, 수어, 상하니 이미 위로 따라갔으니 시, 기지, 사하이 불중해라. 이것은 그 뜻이 아랫사람을 버린 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된다. 사하이 중상하고 아랫사람을 버리고서 윗사람을 따라가고 사비 중고야니 낮은 것을 버리고 높은 것을 추종하니 소의 미선이라. 따라가는 그런 도리에 있어서는 좋은 것이 되더라. 따라가려면 거기 있는 것처럼 사비 중고라는 네 글자를 좀 세게 둘 필요가 있죠. 낮은 것을 버리고 높은 것을 따라가고
사악이 중선이 되니까 악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따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